하긴 주로 야근이겠지. 에이. 완전 상처받았나 봐. 인생이라는 복도의 끝방을 열면 죽음이 있는 거잖아. 말하기 힘든 것들 우리 굳이 말하지 말자. 맞네. 삼촌 2층에 있었어? 아 계속 기다렸잖아. 삼촌 빨리 일단 이거 좀 봐봐. 이거 혹시 삼촌이야? 근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? 해결해. 진짜 삼촌이야? 설명할 기운 없어. 묻지마. 시간 없으니까 서두르고. 아 대체 뭔 짓을 한 거야? 급한 삼촌 저랑 어디 좀 갑시다. 어디? 저희 삼촌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회를 다 뽀사놨네요. 친구 아니고 한참 동생이고 직업은 재벌 3세입니다. 쌍수까지 했는데 걔가 싫다고 하면? 김우빈. 걔가 너 쌍꺼풀 없어서 싫대? 야, 너 요거 하나만 마음에 든다며. 삼촌 삼촌 글쎄 할아버지가 어떤 소녀를. 삼촌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이건 신경쇠약. 이건 좋을지. 이건 불면증. 그러니까 그걸 왜 먹냐고. 나는 지금 몹시 신경이 날카롭고 기뻤다 슬펐다 쓸쓸했다 찬란했다. 잠을 못 잤어. 쓸쓸했다 찬란은 왜 하는데? 살이 빠졌더구나. 그거라도 줘봐. 아, 너는 위가 없어도 안 죽어. 단지 못 먹을 뿐이지. 신부가 네 건 뽑아야 죽는다면 너. 아, 그니까 죽어라. 어, 꾸준한 화제였는데 새삼스레. 새삼스레. 누가 들으면 나만 이상한 놈이네. 나만 속 좁은 놈이야. 나 같은 건 그냥 죽어라. 살 가치도 없다. 왜 아주 걔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그래? 가서 겁먹어서 나 죽이라고. 죽어봤다는 놈이라고. 울겠다 아주. 관심이 찾고 있어. 그게 뭐야? 나 서울 전학 갈 학교. 경주 다니고 있는 학교니까 걱정할 거 없어. 전학은 안 돼. 아빠한테 엄마랑 있는다고 했잖아 너. 아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댐핑된 거 알잖아. 새 학기부터 다니고 싶어. 금실이 문외로 주소 옮겨서 처리해줘. 나중에. 나도 엄마한테 부탁하기 싫어.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어떡하라고. 글쎄 알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라고. 엄마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. 마음에도 없는 말 안 하겠다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나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.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고. 지금도 봐봐. 처음부터 너한텐 용서카드가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. 8살이야. 왜? 너 또 뭐 나한테 잘못하게? 언제든 보고 싶어서.